승진 시즌이 되니까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회사를 다닐지 말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커리어의 방향과 철학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주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네, 요즘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현타가 오셨거나 고민인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은 평가를 대체 왜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싫다 라는 사연이 있어서 제가 사연을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입사 후 3년간 조직의 KPI를 달성한 업무를 수행했고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인평가는 승진순이라 계속 최하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8시간 안에 해내면서 저만의 성장 포인트를 찾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진연차가 되니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근해라, 칼퇴는 안 된다, 사내에서 인정받는 일을 해라. 저는 이 안에서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어디에서 인증되지 않는 사내 강의에 시간 쏟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저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퇴근 후에는 논문 읽거나 개발 공부하며 저만의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왜 계속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매일 회사에서 인정받는 법만 말하는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퇴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전까지 현명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연을 읽어보면요, 평가는 승진순, 승진은 연차순인가 봅니다.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가 성장과는 별로 상관없는 회사를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승진 시즌이 되니까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어떻게든 시켜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회사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회사를 다닐지 말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커리어의 방향과 철학을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성장을 꿈꾼 다면 지금 빨리 퇴사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빨리 퇴사해서 내가 진짜 성장하고 싶은 영역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다만 생각해야 될 주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순한 관점 몇 가지 가지고 퇴사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3년 차면 퇴사 뽐뿌가 엄청 많이 올 때예요. 이 시점에 입체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장이란 게 대체 뭘까요?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해줘요? 회사에서 써먹지도 못해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퇴근하고 논문을 읽으면 성장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개발을 해보면 성장이 되나요? 그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죠? 인증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자기 개발을 자기 만족 혹은 취미라고 말합니다. 취미 활동은요, 순수하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커리어가 성장한다는 건 실체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 만족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같은 거예요. 지금 형편분의 머릿속은 철저하게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워크앤라이프가 극단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다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냥 다니시든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시든지, 이 두 가지가 분리될수록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 수많은 주니어 레벨의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을 퇴근 일찍 하고 싶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진짜 회사의 일이 의미 없어서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거기서 기왕이면 재밌고 싶고, 거기서 성장하고 남들이 못해보는 경험에 도전하고 싶고, 이런 장이 있는 걸 원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개발도 결국엔 그런 맥락의 연결선상인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퇴사한 이형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그 욕구가 그냥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이 문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노력이나 성과의 여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그치진 않았는가? 나의 노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안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식하고 이 회사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형편분의 사연을 쭉 읽어보면요, 그 안에 동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회사는 연차순으로 승진을 결정하고 승진 시기가 돼야 좋은 고과를 준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나의 활동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이걸 바꿔내겠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에서 못 다니겠어, 그럼 좀 더 빨리 결정을 하고 성장의 모멘텀을 가진 곳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형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나는 이 회사는 다니긴 하지만 여기서 성장할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회사에서도 승진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연차가 차면 무조건 승진을 시키는 게 회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는 로열티가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회사는 때가 되면 승진을
승진을 시키는 게 회사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룰을 맞추려면 적어도 승진 요건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승진 요건에도 안 맞춰. 승진에 대한 욕구도 없어. 성장조차도 왜 될지 모르겠어. 이렇다면 정말 이 회사에 다닐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냥 이렇게 쭉 갈 거냐? 아니면 화끈하게 달릴 거냐? 이런 거는 다양한 철학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퇴사한 이용으로서 여러분 편에 서 있는 인사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커리어와 라이프가 분리되는 순간요, 이런 회의주의와 패배감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회사의 모든 인사체계는요, 레벨이 바뀔 때 연봉이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이 바뀔 때는요, 뭔가 다른 태도와 관점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 조직의 태도와 관점은 야근이야? 우리 조직의 태도와 관점은 헌신이야? 그럴 수 있죠. 그 회사의 인재상인 거예요. 그 인재상이 안 맞다? 나를 알아봐주는 인재상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게 이직이지, 그냥 회사 자체가 싫어서 회사가 갑자기 나에게 무언가 강요하니까 이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커리어와 라이프를 분리하는 순간 전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성장한다는 건요, 레벨이 바뀐다는 거였어요. 레벨이 바뀔 때마다 책임의 영역, 권한의 영역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과 행사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워크와 라이프를 동일시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내 삶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그냥 생계를 위한 시간, 그냥 월급 받기 위해 보내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흘러가면서도 계속 불평불만이에요. 아니 그게 월급 노예랑 뭐가 다르냐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월급 노예가 아니고 워크와 라이프를 계속 분리해서 이 시간을 의미 없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노예가 되는 행동이죠. 저는 이 시간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시간 부여되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거든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도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는 일이 그와 상관없다면, 그 맥락에 맞지 않다면 당연히 퇴사해야죠. 회사에서 써먹지도 못할 자기개발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나는 그래도 이런 게 재밌어 라고 회피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현타 맞고요, 어느 순간에 나보다 훨씬 성장한 내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내 후배가 내 팀장으로 오는 순간, 그때도 과연 괜찮을까요? 회사는 조직원들과 함께 성장해야 될 숙명적 조직입니다. 조직원들은 정체되어 있는데 회사는 성장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어떤 관점으로 성장할 거냐를 회사라는 이 필드 안에서 증명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각에 초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돌아봐야 될 게 취업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면접왕 이형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취업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직무가 1순위, 그 다음이 산업, 그 다음이 직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면 산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하면 되겠죠.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마음껏 펼치기에 나와 적합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조직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과 맞는가, 이런 관점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직이라고 할 때 직무를 바꾸는 것은 3년차 미만에서 중고신임이라고 하는 뭔가 커리어 트랙을 바꿀 때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 직무가 맞다라면 이직을 통해서는 산업 혹은 직장을 바꾸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직무 산업을 고정하고 아마 직장만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형편분의 상황은 아직 이직을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퇴사는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직을 하기에는 지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결여되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상황이라면 사실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성장을 향한 욕구를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영역에서, 나와 맞는 조직에서 도전하는 것이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찾고 탐색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우리 커리어 성장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커리어를 바라보는 가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사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여러분 직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도 해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사례도 들어보면서 여러분 나름의 성장 커리어 패스를 작성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